네, 함께 만나서 멋진 체육 축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새우젓, 이 김장철에 광천에 오지 않으면 뭔가 아쉽다 이런 분들 참 많으시고 오늘 많은 팬분들도 오셨는데 꼭 우리 광천의 토구의 새우젓 맛있게 네, 집에 가서 여러 가지 응용 방법으로 드실 수 있다는 건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많이 구입해 가시고 또 가족들과 건강 잘 챙기시는 가을 겨울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29회 광천 토굴 새우젓 광천 조미김 대축제 축하해 주시고 또 자리 빛내주시기 위해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비가 좀 잦아든 것 같죠? 다행히도. 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답변 여러분들도 멀리서 와주셨고 또 우리 지역에서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비가 좀 잦아졌으니까 제가 좀 속도감 있게 개막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멋진 대한민국 최고의 광천 토굴 새우젓과 조미김을 만날 수 있는 의미 있는 축제의 개막식 축하 공연 준비를 맡게 되었습니다. 진행 맡은 아나운서 박정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비가 와서 뭔가 마음이 좀 복잡하고 좀 분주하고 하실 건데 그래서 우리 내빈 여러분들께서만 박수를 주신 것 같아서 뒤에 계신 우리 관광객 여러분들 우리 홍성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광천 토굴 새우젓 또 구입해 가실 거죠? 사랑하는 만큼 다시 한번 박수 함성 부탁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비가 오는 중에도 이렇게 자리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름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여러분 좀 시원하라고 하늘에서 이렇게 비가 내리는 것 같고요. 개막식 본격적으로 함께하기 전에 오늘 행사 도움을 주시고 또 많은 관심을 보태주신 내빈 여러분들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저희가 미리 다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함께해 주신 분들 시간 관계상 영상으로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우리 이용로 홍성 군수님 멋지시죠?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김덕배 홍성군의회 의장님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강승규 국회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중소벤처기업부의 김성석 차관님께서도 귀한 자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소중한 우리 내빈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직접 소개 올림이 마땅하지만 그러지 못한 점 넓은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광천 이 전통시장을 더 살려야 한다. 광천 토굴 새우젓이 정말 더 전국적으로 알려질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이십니다. 우리 광천의 으뜸 조미김 대축제로 함께하고요.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네, 소중한 걸음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렇게 큰 축제를 우리가 지켜나가고 또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오늘 한 분 한 분 이렇게 소개 올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곳에서 도움을 주시고 또 많이 관심을 가져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분 한 분 우리 광천 지역 발전 홍성의 미래를 위해서 애쓰고 계신 분들입니다. 누구보다도 우리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번 축제를 한 마음 한 뜻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우리 광천의 정동규 읍장님, 이재우 명예 읍장님 감사드리고요. 추진 위원회 우리 김노성 위원장님들 다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이렇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이 자리가 빛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관광객 여러분들 또 우리 홍성 군민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29회 광천 토굴 새우젓 광천 조미김 대축제 내빈 소개와 인사 말씀을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먼저 네, 고맙습니다. 국민 의례로 예를 갖추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면에 국기를 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어서미 불편하신 분께서는 앉으신 채로 예를 갖춰주셔도 되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번 제29회 광천 토굴 새우젓 광천 조미김 대축제 김현형 축제추진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이성찬 축제추진위원회 부위원장님 두 분 나오셔서 개회 선언을 하시겠습니다. 두 분 열심히 위원장님과 함께 준비하셨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길 바랍니다. 축제추진위원회 부위원장님, 이성찬 축제추진위원회 부위원장님 두 분 사이좋게 나란히 등장하고 계십니다. 축제 준비하시느라 너무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래서 갤럭시 칼리오 가니까 이렇게 비가 거의 그쳤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대 설문 대한민국 브랜드 대상에 빛나는 토굴새우젓과 광천김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제29회 광천 토굴새우젓 광천 조미김 대축제 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 깜짝 놀랄 만큼 정말 품질 좋은 토굴 새우젓 광천 조미김 만드실 수 있습니다. 두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광천의 상권 회복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오늘 이렇게 다 자리해 주신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번 축제가 잘 돼야 되고요. 여러분들 한 마음 한 뜻으로 이렇게 시작부터 기다려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